오른쪽도 봐주세요. 자, 좋습니다. 네, 왼쪽부터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서 온 수상한 남자 상주역을 맡아서 이제 청춘들과 마음을 나눴고 우리 역시 역시 능동성을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관객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신하진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김준현씨입니다. 왼쪽부터 포즈 취해주시겠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에 뛰어든 20대 청년의 고민을 아직으로서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스크린에서도 풍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준현입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김준현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라 역할을 맡은 김준현씨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단히는 성격을 보여주셨어요. 영화 속에서 가운데 쪽도 바라봐주시고요. 팀의 버팀목이 되는 정말 김슬기씨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슬기씨 계속해서 수한 영혼의 청춘 영복 역할의 유승희씨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상고가 한번에서 왔다는 사실을 한 번에 믿는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분들에게 영화 봐달라고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선물의 주역들입니다. 김준면 씨, 김슬기 씨, 김수빈 씨가 영화 선물에서 함께 주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영화 제목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드리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왼쪽부터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 자, 배우분들 쑥 들어갈지 모르니까 조금 더 함성 크게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허진호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단체 촬영 파이팅! 가운데 쪽에 취재진 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더 길게 갈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이상으로 영화 선물의 특별 상영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다섯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